So, wie alt bist du? 44. 44살 먹은 남자인데. Achilles, wie lange hat er schon Schmerzen hier? Mehrere Jahre, Ja. schlimmer jetzt ein Jahr. Ja. 수년 동안 여기가 자꾸 아파지기 시작했는데, 1년 전부터는 이게 되게 심하게 아파졌답니다. Heute dritte Behandlung, ne? Heute 3번째 Behandlung인데, wie viel Prozent besser? 80. 근데 세번 배운데 다 없어지고 80%, 80%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 아킬레스 염증이 생기는 거는 치료 방법이 지금까지 기존된 방법으로 없습니다. 이것이 생기는 거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혹한 찌엔 이렇게 땡기면은 이 근육 찌엔 패스트 로슬라슨 찌엔 이 근육이 약해지게 될때 이것에 정반대되는 아킬레스가 이렇게 늘어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런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요거 치료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혹진, 보이군. 처음에 왔을 때 이게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 족저근 망념하고 갔습니다. 이걸 하고 이걸 풀어주고 어? 은퇴 그러면 이 힘이 세집니다. 그리고 요거 내성 발톱 이거 전부 같은 종류입니다. 이거 여기 요 신경 살려주는 거 이거 한 15분 정도 치료합니다. 그 다음에는 앉지엔 이 발가락에 힘이 없으니까는 훨씬 많네. 이건 무지하게 아픕니다. 요거 한 5분 정도 해주고 나면은 찌엔 이 힘이 세집니다. 그리고 이 근육이 강해집니다. 그 다음엔 이 근육을 살리는 거는 로카 여기를 2-3초 누르고 그리고 요 근육, 녹만 앉지엔 요 근육을 강하게. 근데 이건 나무토막인데 나무토막이 없으니까는 나무토막이 없으면 라이터 가지고 했죠. 이 근육을 풀어줍니다. 그럼 이 근육이 딱딱하던 것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다음에 앉지엔, 그 다음에 이걸 해보면 힘이 무척 세집니다. 이거 보통 사람 제 힘으로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혼자서 앉지엔, here, 디크라프를 트레이닝 하는 겁니다. 따라 없었지, here. So, okay. 여기 보여주고, 네, 노 피니쉬. 저, 패스트, 강하게 힘을 딱 주고, 이 상태에서 이걸 뻗습니다. 스트레칭. 저, 젤렛. 1, 2, 3, 4, 5, 주마이신. 이빨 꽉 6, 깨물고. 7, 8, 9, 노크 메아, 10, 크라프트. 11, 12, 13, 14, 15. 아, 쉬워야 야. 돼? 이거 하면 되게 힘이 듭니다. 이렇게 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한번 하고 세 번을 다시 잘 보십시오. 연습하는 거, 운동하는 거 땡기고 앉지엔 딱 앉지엔에서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걸 여기다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자 밀고 스트레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오케이. 쉬워야 야. 해? 이 운동을 3번 이상은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아침, 저녁, 어제 점심, 그리고 컴퓨터에서 많이 앉아 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한번 정도 해주십시오.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큰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 힘이 세지게 되면은 아킬레스가 자연히 늘어나서
지금 세 번 배 안 들룩하고 이 운동을 통해서 나머지 70%는 집에서 자기 스스로 치료를 받지 않아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트레이닝은 절대 위험하니까 세 번 이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